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벌써 정치 클리핑 4회 오늘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다름없이 김성애 소장님, 네, 자리해 주셨고요. 저번 주에 몸이 좀 아프셔갖고 한주 쉬고, 예, 오늘 곽동수 선생님 좋은 모습으로 오늘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네, 우리 김성애 소장님 인사 한번 예, 오른손이랑 김성애입니다. 오늘도 오른소리 좀 많이 해주시길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뭐 영상을 찍어야 구독을 해달라도 말라도 하는데 아니 근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가 항상 우리 너무 잘생기신 분들 모여갖고 우리가 하니까 사회자가 제일 잘생기셨어요. 압니다. 예. 네, 그래서 겸손을 유서지니까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내용 갖고 하는데 우리 제목은 오늘 추미애 검찰 찢었다. 이거는 우리 김성애 소장님이 저희가 오늘 제목 뭘로 할까요? 검찰 좀 강한 게 좋잖아. 검찰 찢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사실 찢었다 하면 이제 요즘은 이제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건데 무대를 찢었다 이게 무대를 잘했다 이런 건데 이제 검찰 찢었다 말 그대로 검찰을 두동강 냈다 이런 그런 찢었답니다. 하지만 이제 자극적이잖아요. 예, 요즘 관심 있는 주제니까 더 많이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네. 몇 분이나 지금 시작 스타트가 3천. 아, 뭐 어마어마하네요. 스타트가 3천이면 괜찮은 것 같고 아, 여기 오면 이 정도 이제 괜찮은 수준인 건가요? 네, 오늘도 아, 여러분들 시사타파 역시. 곽동수 선생님, 김성애 소장님 두분 모시고 여러분들 정치 클림핑 딴 데서 들을 수 없는 네. 정말 제가 늘 이분들이 조합이 좋다는 게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을 또 하시고 국회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안에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밖에서 보는 시각은 또 우리 곽동수 선생님이 굉장히 뛰어나시고 저는 외모 담당. 기자들의 어떤 습성이나 아니면 그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떤 얘기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 조정 좀 해달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시각들이 다 너무 좋은 것 같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가볍게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4개 부문 수상. 여기저기서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렇죠. 저는 곽동수 선생님 얘기를 말씀을 좀 듣고 싶었어요. 아카데미상이 미국인들의 잔치다. 그러면서 로컬이라고 네. 그 감독이 봉준호 감독이 얘기를 했었죠. 어떤 면에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미국 중심으로 생각하는 걸 흐트러놨습니다. 그것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작품이 워낙 뛰어나기도 하고 4개상을 타면서 진짜 새로운 역사를 썼죠. 근데 이안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헐리우드 시스템에서 못 만들어 갔거든요. 그 양반은 거의 미국인이니까. 그랬는데 한국말로 된 영화가 이렇게 최고봉을 찍었다. 이건 정말 대단하다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지금 정치권도 변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네. 이게 원래 사람이 뭘 잘못하면 아 저희가 판단이 짧았습니다. 내지는 그땐 나경원 의원이 혼자서 그랬던 거지 우리 모든 당이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숟가락 얹기 시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대구가 일단 달라진 게 대구의 아들로 포지셔닝을 하고 대구의 봉준호 박물관을 아, 봉준호 짓고 감독이 고향이 대구예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이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모셔야 된다. 거리 활성화하면서 부흥지지 않겠냐. 이렇게 숟가락 얹는 사람이 무려 한 3명 됩니다. 그 지역에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고 앉았는데 정부 쪽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를 주목을 해서 이 플란더스의 계해라고 첫 작품입니다. 그 찍고 난 다음에 배두나가 나왔는데도 흥행이 실패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친구가 쌀 갖다 주고 했다 했더니 예술인들이 혹시라도 먹고 사는 문제 생기지 않도록 정부 쪽에서 이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보면은 현실적인 걸 하는 거하고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 이게 여야가 극명히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제2, 제3의 봉준호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게 경제 생각하면서 문화까지 생각하는 우리 정부라면 저쪽은 나 이번에 당대는데 이런 공약 하나 하고 좀 묻어가 볼래? 하는 거 보면서 비겁하다 못해 좀 창피해요. 강효상 의원이 특히 앞장서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양반은 참 부끄러움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선일보 출신들의 부끄러움은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럼요, 좋죠. 예. 맞습니다. 우리 김성애 소장님 기생충 4관왕. 저는 뭐 이번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수상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당에게. 첫 편제 단성사에 가서 직관하신 연식이 되시는 분들이 댓글을 얼마나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네. 서편제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알고 혹시 있습니다. 아시나요? 예, 아, 아시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 어떻게 아세요? 같은 세대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 판소리하는 아버지가 딸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딸의 소리에서 어떤 그 극한을 끌어내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하거든요. 네. 눈을 멀게 해서 그 한이 노래로 승화되게 만드는 어떤 그 사실 지금으로 치면 아동학대의 절정의 스토리인 건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인 건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봉준호 감독을 블랙리스트에 집어넣고 탄압하고 억압하고 일자를 다 뺏고 영화를 못 찍게 만들어서 그런 와중에 봉준호 감독이 그 안에서 이 당한 울분, 서름, 그리고 외로움 이런 것들이 결국 예술로 승화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비아냥대도 저는 예, 좋은 일이 아닌가.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참 엄하게 쓰였다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영화의 쾌거라고 말을 하는데 한국어로 한 영화가 그 아카데미에서 상을 탔다는 자체가 근데 전 이게 참 미국이 놀라운 나라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시기가 되면 그 다른 문화나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을 활짝 열어서 한 번에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인종 얘기가 나오니까 흑인 남자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다든지 네네. 그리고 아카데미상도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미국 영화, 그러니까 영어권 중심의 행사에서 한국어 영화를 1등으로 올릴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보면 최근에 이제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하는 거 보면서 이 혐중 정서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중국인들 다 가둬야 된다. 뭐, 심지어 송환하라 길거리 돌아다니는 중국 사람들이 바이러스라도 뿌리고 다니는 양 하는 그런 언론사들, 자유한국당 이런 사람들 눈에는 예를 들면 아카데미 이런 일들이 이런 문화적인 일들이 우리나라 시상식에서 일어났다면 다음날 어마어마하게 반대 논평이 나갔을 거예요. 네. 어쩌자고 조선조한테 이런 상을 주느냐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열린 자세로 그런 미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같이 해봤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어제 저녁에 저도 그 인터넷 통해서 네네. 제보 받았던 내용인데 연합뉴스가 네. 영문판 기사를 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MON, 문이라고 표시를 하죠.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뭐 여러 가지 때문에 패러사이트가 됐다 이렇게 하는 의미로 썼을진 모르겠는데 문 하이픈 패러사이트 보기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 기생충이라는 식으로 타이틀을 뽑아서 영문 뉴스를 올렸습니다. 아주 의도적이고 나쁜 거죠. 반면에 하이픈하고 패러사이트라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기생충 같이 예,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걸 올렸다 그러고 흥분하신 분이 올려주셨고 반면에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예. 한국의 블랙리스트가 결국 이 기생충을 만드는데 영향을 했고 이 결정적으로 아, 저랑 같은 얘기네요. 네,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 지지하는 얘기를 해가면서 이 척박하게 아직도 이념으로서 자본을 만들지 못하게 했고 한국 내에서 투자 자본을 구하지 못하니까 살인의 추억의 봉준호가 영화 제작을 못하게 했고 CJ가 국제시장 만들고 여러 가지 해가면서 했었어도 안 되니까 해외 자본인 넷플릭스하고 손을 잡았던 거고 그 옥자가 여러 가지로 나가면서 해외로 넓혀가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다. 그러면서도 봉준호 감독이 여전히 찍고 있다라는 얘기를 보면 한국이란 나라도 역동적으로 보이지만 네. 이 일부 꼴통들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 입속은 챙기면서 못된 짓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기생충마저도 오염시키려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조금 더. 정치권은 정말 이거 활용 못하게 그저 감사합니다.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심지어 봉준호 감독께서는 기생충을 만들면서 자기네들이 블랙리스트에 어떻게 보면 국정원에 의해서 이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관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이제 맞습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 피해자들은 아직도 어떤 보상을 받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예. 유일하게 김기춘, 조윤선이만 이런 법정에서 지금 뭐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도 징계를 받지 않죠. 그렇죠. 아무도 네. 이거는 책임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이건 사실 아니면서. 노동계도 영향이 있는데 이 영화 촬영 끝나고 난 다음에 소감이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봉준호 감독이 얘기했던 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모든 스텝이 52시간만 근무하는 계약을 쓰고 시작했고 네. 전체 다 됐기 때문에 이 막내 스텝들 걱정해 줄 염려가 없어서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한참 기업에서는 52시간 일해서 나라 망한다 떠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으로서 대우받게끔 하는 그런 작은 면까지 돋보여서 창피하지 않은 아카데미상을 받았는데 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감독이 되는 거죠. 또 이제 CJ ENM의 이미경 부회장도 뭐 그날 수상으로 논란을 뭐 소감으로 논란을 좀 일으키긴 했지만 뭐 그렇게까지도 논란이 생길 문제는 전 아니라고 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양반조차도
경영진 교체를 박근혜 대통령이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변호사라는 영화를 찍었다는 변호인이었나요? 네. 예,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대통령. 네. 예, 투자하고 배급했다는 이유로 이미경 부회장을 내쫓으려고 했던 참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인데 정말 이 극악무도한 세상에 예, 있었어요. 그런 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강제 저기 외국으로 출국시켰어요. 예, 뭐 이제 그렇게까지 탄압을 했는데 어쨌든 모든 문화는 부자들이 돈질을 해야 됩니다. 예, 뭐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재벌들이 많은데 돈 많은 사람도 많은데 문화와 예술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없는 마당에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서울시내 배급 시스템이 뭐 이제 단성사, 서울극장에서 등등 이런 예, 극장들하고 피카디리 대한극장에서 영화 제작사 그다음에 조직폭력배 이렇게 얽혀있던 상황을 정상적으로 정리하는데 이미경 부회장의 역할이 컸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박수를 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도 뭐 반도체가 잘못하나요? 그러니까 승계를 잘못해서 문제인 거지. 기생충 하나 영화만으로 제작 환경서부터 배급서부터 문화 상타는 거 이게 상을 탔으니까 지켜볼 수 있게 된 거니까 이 계기는 놓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이게 지금 사실 그 일본 같은 경우 기생충 되게 꼴보기 싫어하거든요. 얘들 아직도 반지하에서 냄새 나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거 카메라 대고 있어요. 치사하고 나쁜 그 면을 다 드러내는데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그 기생충 보신 분들은 예전에 아빠 엄마가 서울 올라와서 저렇게 있었어. 축대 밑에 잠겼고 야 그때 난리였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만큼 나아졌으니까 이 영화에서 뿐만 아니라 민도 높은 것들도 좀 보여줘서 네. 이 대구에 계신 분들이요. 그 대구에서 외롭게 진보 투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요상이나 뭐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박수는 치고 돈은 써라 하면서도 표는 옆에 분들 좀 말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곽동수 선생님 마이크 소리가 작다고 지금 글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마이크 조절 좀 해주시고요. 네, 마이크를 바꿨는데 마이크가 아 제가 너무 작게 들리는군요. 예, 오케이. 마이크 밝혀서. 네, 결국은요, 여러분들 저는 자유한국당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뻔뻔한 자유한국당 본인들이 블랙리스트 지정해놓고 상타니까 이제 와서 축하하는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기생충은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 이 상 받았다고 축하할 일도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들과 그 가해자들 반드시 진실이 좀 밝혀지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좀 짚고 넘어가면 지금 우리나라 아직 사망자 없습니다. 그리고 확진도 굉장히 잘 대응을 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극찬을 하고 있고 조중동인과 언론에서 너무 떠들다 보니까 감기도 안 걸리신대요. 너무 떠들어서 감기도 안 걸려갖고 요즘 병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거죠. 아니, 예전에 메르스 때도 그랬고 이런 전염병 증상이 돌면 네. 수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손 씻고 마스크 써라라고 하는 건데 뭐 마스크는 네. 사실 감염 자체는 큰 영향을 안 미치고 손 씻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우리가 손을 너무 안 씻어 온 거야 사실은. 네. 예. 네. 들고 날 때 비누로 손 한번 씻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병이 줄어드는데 네네. 저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매우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처가 그러니까 메르스에 비해서 사망자가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병원 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죽는 그러니까 독감이기 때문에 기저질환 그러니까 평소에 병이 있던 분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쪽으로 한국에서 사상자가 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어쨌든 죽거든요 사람은. 예. 그런데 이게 박근혜 때 메르스는 박근혜가 6일 있다 보고받은 건 둘째치고 삼성의료원 이름을 안 깔려고 일주일 동안 버티고 이러면서 병원 내에서 병원 내 감염이 굉장히 퍼졌던 퍼지면서 문제가 됐던 거고 이번에 이제 그런 점들을 완전히 바로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28명이죠. 지금 확진자가 더 늘지 않고 이제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 유지하면서도 퇴원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 오늘 중요한 건 오늘도 두 분이나 네. 퇴원을 하셨거든요. 전 그래서 요즘 저녁을 꿋꿋하게 대중식당 가서 꿋꿋하게 사람들하고 먹고 그럼요.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몰락하는 자영업 관광업으로 이 중소상공인들이 다치시게 된 게 전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화가 나는 건 언론의 스포츠 중계식 보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실 전후관계를 다 따져볼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은 그냥 신문 뉴스 보고 아이고 큰일 났으니까 집에 꼼짝 말고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가 죽는데
난 어떤 면에서 보수진은 보수진이랑 경제진 특히 경제가 죽으라고 방송하는 것 같아. 집에 나오면 집에 나오면 너는 죽는다. 집에 가만히 있어라. 하고 총선 전에 경제가 망하길 그렇죠. 바라는 마음.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논평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을 완전히 적국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컨트롤이 잘 되고 있고 늘지도 않는데 중국인 전체를 병원군으로 봐서 문재인 정부가 봉쇄를 확산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중국과의 무역이 흩어지고 이 관광도 안 되고 이러면서 경기가 가라앉고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 그걸로 우리나라 경기가 망하면 다음번에 자기들이 대선에서 대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나라가 망한 꼴을 만들려고 하는 이 보수 언론들과 자유한국당의 이게 아니 전 이 분노를 넘어서는 어떤 정말 서글픈 거 분노같이 느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위축되지 마시고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쉽게 벌리는 병이 아닙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위생을 철저히 하는 가운데서도 돈도 좀 쓰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수 직격탄을 줘갖고 네. 총선 전에 어떻게든지 문재인 정부 때문에 국민들이 생활의 경계가 굉장히 피폐해졌다. 이게 지금 조중동과 언론의 프레임 같아요. 뭐가 될건 사람들은 모르면 공포에 떨게 됩니다. 어두운 맞아요. 데 만났을 때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뭐가 툭 튀어나와서 예, 예. 산 속에 갔을 맞습니다. 때. 예. 그런데 그럴 때 옆에서 어디서부터 이제 잠시 후에 뭐가 나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왜 방지턱만 나와도 과속방지턱 덜컹하는 것도 네네.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덜컹했다면 내가 뭐 밟았나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내고 저는 사실 이번에 수습이 잘 됐다는 지표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도심에 있는 분들은 공포가 있습니다. 그 혼자 1인 가구를 비롯해서 식사하시는 분들 밖에 나가서 드시는 거 저는 솔직히 말씀하신 게 너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경기를 침체시키는 거 사실 2월은 안 그래도 경기가 좀 떨어지는 달이에요. 달도 짧지만 1월에 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모아둔 돈을 쓰고 2월은 좀 안 나가는 경향들도 있고 또 요쯤 되면 꽃샘추위 시작하면서 갑자기 또 확 추워질 때도 있어서 영향이 있는데 그걸 노려서 경제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 계속 이렇게 떠들다 보면 지표로 따져봤었을 때 나빠진 건 작년하고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하게 되면 네. 분명히 좋아지는 게 나옵니다. 설이 1월을 옮겨왔기 때문에 지난 2월보다는 올해가 낮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런 비교를 직접 안 쓰니까 전분기 대비라든가 뭐 전년 대비라든가 뭐 분기별로 대비를 해서 엉망을 만들기도 하죠.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데 국민들이 새롭게 3차로 우한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모셨을 때 환영 프랭카드 걸었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고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치사율 때문에 했지만 그 약 치료제는 아닌데 다른 약으로 나온 것도 있고 완치자가 이미 4명이나 나가서 됐고 그리고 이게 퍼지긴 하지만 사람들이 마스크 잘하고 손 잘 씻는 것만으로 더 이상 감염이 늘지 않는다. 이건 공포가 거쳐냈기 때문에 이 실제로 받았을 충격은 훨씬 더 적다. 이제 거의 거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니까 속타는 건 자한당일 거예요. 중국을 자꾸 깨는 이유는 그 이유밖에 없어요. 계속 불안하고 그들 표현도 정말 끔찍하고 저는 사람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당이 어떻게 정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망자라도 하나 나와야 분위기 반전된다 그렇죠. 얘기하는 이런 마음젖을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곽동 선생님이 좋은 얘기, 중요한 얘기 말씀해 주신 게 처음에 우리 우한에서 우리 그 비행기가 도착했을 때 많은 그 당시에 처음에 천안이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했죠? 그 공격하면서 굉장히 그 자산 지역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하고 어떤 뭐 굉장히 여기 유치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역 갈등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자유한국당 소속 그렇죠. 정치인들이었어요.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예. 선동을 했는데 근데 그 어떤 불안감에서 전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메르스의 기억에 공포가 아직 국민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2차 우리가 전세기가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환영해 준다는 거는요. 국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가는 거 그만큼 가능한 거죠. 국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 능력을 지금 제대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잘하고 있다라는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한마디로 국가가 있다. 과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낙타와 접촉만 안 하면 된다. 낙타고기 먹지 말라고 했죠. 아니 도대체 낙차를 어디서 본다고 낙타와 접촉만 안 하면 예, 메르스는 안전하다. 그런 어떤 국가가 뜬금없는 소리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세월호 참사나 이런 국가적 재앙을 맞이할 때 국가가 없다는 느낌이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정말 저 조중동과 수구 세력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국가가 잘 통제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어떤 그 국민들의 보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떤 지금 뭐 중국 분들을 뭐 격리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가 위험한 거는요. 대한민국에서는 조중동을 격리시켜야 돼요. 진짜 이 위험한 외국 바이러스. 제가 얘기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당장 하루에 어떻게 우리가 퇴치하거나 없앨 수는 없지만 이 4.15 총선에서 외국 바이러스들은 여러분들 4.15 총선 하루면 얼마든지 퇴치가 가능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내수가 아무래도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직격탄 원래 2월 달 아까 곽숙동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대학교도 3월이나 개강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나마도 지금 보름씩 다 늦춰져. 그렇죠. 굉장히 지역 상관화 그런 게 3월 달에 사실 경기가 좀 좋아지거든요. 경제 지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만 우리 민주 시민들이 나가서 돈 막 쓰세요. 예. 네. 저 오늘 저녁에도 그래서 홍어 먹으러 갑니다. 오, 그 비싸잖아요. 죄송한데 제가 못 먹습니다. 아, 예. 저는 너무 잘 먹어요. 그러니까 예. 저번에 한번 같이 예. 홍어 드시러 한번 가시죠. 예. 아유, 저는 홍어는 못 먹어요. 예. 왜 왜? 초등 입맛이라서 예. 그런 거 안 먹어요. 예. 맛있는데. 그다음에 단신은 조금 이따가 좀 알아보고 우리 본격적으로 추미애 검찰 찢었다. 예, 오늘 주제를 정해주신 거는 김성애 소장님이니까 우리 김성애 소장님이 포문을 열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찢었을까요? 이거 이제 커다란 계획만 나온 것이고 저도 이제 국회에서 일하면서 크게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도대체 법무부는 뭐 하는 데인가? 법무부 보면 법무부가 이렇게 있는데 법무부는 잘 안 보이는데 검찰 이렇게 있고 옆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 뭐 이렇게 있고 교정 당국 이렇게 붙어 있는 정도 형태거든요. 그럼 그게 그냥 검찰만 하지 법무부는 뭐하러 있나 싶고 그 검찰총장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양력을 보면 검찰총장하기 10년 전쯤에 그 법무부 차관을 해요. 그러니까 차관하고도 10년이나 더 경력이 쌓여야 검찰총장을 하는 거니까 법무부 차관 장관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나 법무부 그 검찰 사람들한테 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추미애 장관 역시나 오선 의원답게 새로운 길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제 계획은 안 나온 건데 이제 던져놓은 것만 보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회사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언제 승진할 건지, 월급은 얼마 받을 건지,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 특히나 검찰의 경우에는 올라가봐 월급이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명예인데다가 검사장급이 되면 나가서 전관예우로 예를 들어서 저기 고검장 마치고 나왔던 황교안 검사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17개월 동안 17억. 17개월 동안. 아, 월급 1억을. 연봉 1억. 예. 아니, 공개, 월봉 1억. 예, 월급 1억을 받은 건데. 그것도 공개된 것만. 공개된 것만. 네. 그렇죠. 안대희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까지 해갖고 제가 지금 기간을 정확히 생각이 나는데. 안대희가 검찰총장을 했어요? 대법 관 출신 아니에요? 그 전에 검찰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나와서 30억인가 뭐 이렇게 해서 전관, 네. 하여튼 전관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기 때문에 승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승진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겁니다. 그러면 누가 승진을 시켜주느냐인데 수사팀이랑 기소팀을 국을 아예 갈라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보이지 않는 벽을 쳐. 그리고 양쪽으로 인사가 안 나게 시스템을 바꾸면 네, 네. 기소로 하는 검사는 계속 기소만 해갖고 승진을 하고 수사하는 검사는 수사만 해서 승진을 하게 만들어 놓고 이 사이에 벽을 치고 이렇게 투트랙을 만들어 놓잖아요.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소검사에게는 기소검사의 승진을 기소율로 승부를 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검사가 수사를 해온 것을 가지고 담당검사에게 기소검사에게 넘겨주는 거지. 기소검사가 봐서 질 것 같아. 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인사고과 깎이잖아. 자기가 한 수사도 아니고 다시 해갖고 와.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13명의 청와대 그 행정관 및 비서관을 기소한 건 대표적인 건데 저건 지들이 수사하고 기소하니까 그리고 특수부는 용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총장이 야 무죄 나오면 어때? 일단 갔다 봐가. 이미 이러는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근데 기소랑 수사를 나눠서 수사를 막 이렇게 해갖고 와서 기소팀에다 기소검사팀에다 줘갖고 서류를 딱 받아서 다 검찰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무죄 각이야. 그러면 아, 난 기소 못 해준다. 어. 옛날 같으면 이게 안 됐는데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야 그럼 이거 기소 물먹어갖고 무죄 나오면 내가 승진 안 되는데 네가 나 책임질 거냐. 그럼 이런 갈등이 벌어지면서 검찰이 함부로 기소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이 수사국이 경찰청으로 넘어가서 수사를 전담하게 되면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금태섭 의원의 주장이 100% 맞고 저는 금태섭 의원의 주장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하실 일은 뭐냐면 지금 검사 중에서 수사하고 싶어하는 검사들 다 옷을 벗겨서 특수경찰 옷을 입혀서 경찰청으로 보내주면 돼요. 금태섭이 그거 할 수 있으면 난 금태섭 지지한다니까요. 아니 수사권하고 분리한 게 맞지 않습니까? 기소권 분리한 게 맞으니까. 검사는 기소만 하면 되거든요. 그치? 예.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지금 수사 인력이 검찰에 있으니까 금태섭이 법을 만들어서 이 수사검사를 전부 다 검찰청 검사와 복귀하고 경찰로 보낼 수만 있으면 금태섭 의원대로 하고 공수처 안 만들면 좋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니까 추미애 의원이 여기서 수를 낸 것이 검사들 중에 수사하는 기소하는 팀을 따로 분리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둘이 견제를 하는데 둘이 견제하는 유일한 이유는 자기 승진시켜준 상관이 다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검사장만 다르면 돼요. 예, 그럼 이제 식구도 밥같이 먹고 돈같이 쓸 때 식구지 제가 나 승진 안 시켜주면 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보게 되면 여는 이 세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이 검찰 같은 경우도 성과를 내려면 기업 조직같이 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유는 전에는 똑같은 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면 이젠 서로 나눠서 합니다. 비용을 집행하는 부서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적게 가져가게끔 바라고 이쪽에서는 영업하고 마케팅해야 되는데 돈이 더 필요한데 안 주고 또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전략 짜서 미래 대비해야 되는데 이게 현대 기업을 이끄는 힘입니다. 내부에서 끊임없이 서로 견제하고 발전해가는 식이죠. 그걸 나눠야 되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무슨 고급 레스토랑 조리사가 주방에서 조리한 다음에 들고 나가서 드십시오 애들 혼자서 다 각자 따로 놀았었어요. 견제가 없었고 이게 이렇게 유지되는 조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부작용들이 꽤 심각합니다. 그래서 통제가 나가게 되는데 지금 웬만한 그 책상 서랍 같은 데 봐도 칸을 나누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연필은 연필대로 놓고 전보다 작은 것들이 많죠. 집게도 있고 클립도 있고 지우개 뭐 이렇게 칸 나누는 세트들이 인기고 요즘 책상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한 덩어리 돼 있기 때문에 책상에서 뚫어 굴러다니고 넘어가고 검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자기들끼리 나누는 거 없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쟤는 유능하니까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다 해라고 하지만 실제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보시면 조사하는 검사, 기소검사 따로 있고 공판검사 따로 있습니다. 서로 나눠져 있어요. 그놈이 그놈이 아니라 서로 책임을 안 지거나 부담을 나눠 가지려는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기능적으로 보게 되면 조사를 제대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조사를 제대로 하고 그게 제가 맞다 올렸는데 보다 보면 야 이건 성에 안 차고 이걸로 어떻게 기소해? 이건 난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서로 견제해가면서 부족한 걸 채워가겠죠. 만에 하나 죄가 있는 사람인데 검사가 대충 보고 기소를 했다면 야 이거 죄 제대로 안 적었잖아 더 조사해갖고 와라고 반려시킬 수도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그림 그려갖고 적당히 짜서 올린 거면 야 이건 누가 봐도 무죄야 나 영장판사 앞에 갖고 쪽팔리기 싫어 라고 얘기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이 됐건 기소를 하는 걸 나눠놓겠다라고 얘기 한마디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가 잘한 일이다 그거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거기까지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미애라는 겁니다. 추미애가 오선을 하면서 그 당대표까지 지내고 탄핵 전국에 당을 이끌고 왔어요. 그 시끄럽던 민주당을. 말만 하지 않고 말을 한 건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108배 하고 사람들 골치 아파서 다리 묶고 스카프로 나왔던 이유가 고집이 그만큼 센다는 게 아니라 추진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는 게 효율을 높이는 건 알고 그래서 어떻게 나누겠다고 방향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추미애가 되놓으면 얘는 하겠다는 거네. 그럼 검찰은 그야말로 찢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찢어지는 게 당장은 검사들 가운데서도 창피하기 싫은 검사들이 많을 거예요. 아빠가 검사인데 아빠도 누구 돈 받고 없는 사람들 죄 만들어줘 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정말 고통스러워하다 나오는 법법 벗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누구는 승진의 눈이 멀어서 무조건 저 사람의 줄대 갖고 가야지 하는 그런 나쁜 검사들도 있겠죠. 뭐 새 무슨 당에 들어갔던 김 무슨 검사 이런 양반들 보면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네네.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런 얘기를 들어서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검사 가운데서도 줄 서고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수사하겠다는 검사 있을 수 있죠. 경찰에 놨던 거 부족하거나 자기들이 인지수사하겠다는 거 시켜주면 됩니다. 대형사건 통해서 스타 검사 되면 뭐 정관예우가 어떻든 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 사건으로서 평범한 법이 있어야만 보호받는 국민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검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추 장관이 지금 의사표명한 거 하나만으로도 검찰이 정말 찢어져서 이제 찬반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검찰 안에서 이제 수사검사와 이제 기소검사들을 나눠서
뭐 고가로 평가하는 것들을 하면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 이거 검찰 개혁의 하나의 일환이죠. 당연히 가야 될 건데. 근데 제가 보면 원래 대검찰청에서 레드팀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도 이런 방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사와 기소를 어떤 분리하는 게 있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주는데 인사를 섞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인사를 나눠서 가운데 칸막이를 치면 네. 기업 가시는 다니시면 알겠지만 윤이사 라인 있고 김이사 라인 있으면 둘은 말도 안 섞어요. 그렇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식으로 저도 칭찬을 하자면 금태섭 위원처럼 지금 윤석열 총장만큼 대한민국 사법개혁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악할 수 있는 극단을 다 보여주셨던 게 정치를 하면 안 되고 그거야말로 잘못된 거다라고 본인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은 얘기를 했던 거야. 원론이라고 치죠. 근데 해가면서 무리한 기소로 이 공소 기각될지 모른다라는 게 검찰이 갖고 있는 위상이 그 전까지 어떤 학교에서 문예창작반이 글 쓰면 웬만하면 다 실렸다 했는데 야 이건 잡문으로도 안 되겠다 싶은 글들이 올라온 거나 같아요. 그런 일은 정말 대한민국 검찰사상 수치스럽습니다. 분명히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면 윤석열 시대 검찰의 기소 문구는 어디 내놓기 창피하다가 될 거예요. 그 공소장의 사실 여부 팩트체크 해보다 보면 네네. 재판이 끝났을 때까지 망신스러운 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그러면서 지금 옥상 오기라고 구별받았지만 수십 년간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으니까 공수처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도 따르겠다고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세고 포악한 곰인데 실제로는 그물에 걸려있는 것 같은 발버둥 치면 칠수록 검찰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 13일부터 순시하신다죠? 전국검찰청 돌면서. 저는 그 순시라는 단어가 그런 걸 해요? 원래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해도 조용히 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내놓고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서 두고 오는 거예요. 그걸 무슨 순시라는 말까지 붙여서 얘기를 하고 내일부터 가실 텐데 조용히 다녀오시고 울산 가겠죠 뭐 검찰청 있는 경우 여론이 일부러 그렇게 치켜 세우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검찰총장이 이렇게 지방청들을 이렇게 도는 것들을 그냥 우리는 당연히 그냥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 게 그 네. 보직이니까 어차피 중앙에 있다 바깥으로 나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거기 한두 군데 돌려서 어디 좋은데 우리도 왜 지점 같은 데 가게 되면 거기 그 지역에 맛있는 거 먹고 네. 좀 쉬다가 오고 혹시 거기 문제점 없어 뭐 지원해 줄거 없어 이러고는 요식 행사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지금은 자기의 손발이 하나는 부산 하나는 제주 이렇게 가 있으니까 애틋한 걸 보여주는지 그래서 가는 순서도 아마 공개가 될 건데요. 측근들 챙기러 가는 건가? 이미 회사하면서 이번에 선거 앞두고 제대로 잘 해야 된다. 검찰이 바로 서야 된다. 얘기했는데 네. 검사 동일체에 대해서 후회하는 얘기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13일날 순시를 떠나신다고 하니까 마저 검찰개혁을 위해서 윤석열 총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해주실 거라 믿으면서 개조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일단 아까 안대희 우리 대법관님은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중수부장이었어요. 예, 예, 중수부장 대법관하고 5개월 동안 15억을 네. 예, 5개월 동안 30억이 아니고 5개월 동안 15억 그러니까 황교안 3배를 한 거지. 예. 5개월에 15억 벌었으면 그 하루 달에 한 달에 3억, 3억. 달에 3억. 예. 오, 좀 버네요. 그래도 문제가 됐던 거고 그다음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윤석열 총장의 이번 선거법 관련 지시인데 선거 관련 수사는 검찰이 직접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나도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이건 뭐냐 하면 그 지금까지는 선관위가 위법 사실을 적발하면 그 사실을 경찰에게 알립니다. 그럼 경찰이 수사를 한 다음에 건이 되면 검찰로 넘기고 아닌 거는 뭐 수사를 종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왔던 것을 개시와 동시에 검찰이 챙긴다라는 선언을 지금 하면 이제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선거를 하게 되면 캠프끼리 제가 나를 쳐다봤다라고도 고소하는 게 캠프끼리 기분 싸움이거든요. 기분 나쁘게 쳐다봤어. 예,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 고소를 하는데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캠프가 특히나 자유한국당 쪽의 캠프는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관위에 신고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검찰이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면 이제 전국 253개 지역구 전체 고발장이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검찰에 접수가 되면 이걸 가지고 하반기에 그 공수처법 실제로 발효에 되고 검경수사권 조정되고 새로 구성되는 국회가 검찰개혁을 계속 시도할 때 이 253개 모든 지역구를 검찰이 직접 협박하겠다. 아, 협박이 압박이지. 압박하겠다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 이게
매우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점을 그러니까 좀 주목해서 21대 국회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네요. 얼마든지. 충분히 선거 때 살펴보면 발목을 잡을 수가 그러니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법무부나 정부에서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에 관련돼서 선거 쪽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했었을 때 법무부가 이제 지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권 행사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조율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 뭘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은 두고두고 문제가 돼서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 쪽에 대해서 스스로도 본인이 발목 잡는 일을 했다고 보고요. 저는 근데 선거 관련해서 조심해야 될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선거 캠프가 되다 보면 선거 끝날 때까지 막내 일했던 자원봉사자들은 후보자 얼굴을 먼발치에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막내들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거법을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것들을 캠프로 갖다 씌우면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겪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누가 말단 뭐 하나 했던 것이 전부 다 알고 곽상도 같은 이는 문재인이 알고 공범 아니냐라는 식으로 울산 쪽에 고래고기 사건을 갖다가 무슨 하명으로 바꾸더니 그걸 지나가서 이제 선거 개입으로 네. 선거철이 되니까 하명 사건이 선거 개입으로 바꿨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서 공격하겠다. 대표였던 시절에도 역시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몰랐을 일 없다.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난 직접 만난 적도 없어. 라인도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몰고 가는 것 때문에 선거에 이런 부작용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서둘러서 정리를 해야 될 거고요. 이건 민주당 측에서도 똑같이 냉정하게 보면서 혹시라도 있을 막내나 중견이나 실제 캠프와 다른 뜻을 통해서 뭔가 빌미를 제공해서 발목 잡게 나서게 되면 당선되고 난 후에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 전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잖아요. 민주주의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다 라는 저의 불안과 걱정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방법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 돼요. 예, 선거에서 민심이 확인되면 검찰도 꼬리를 내릴 것이고 언론도 지금보다는 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뭐 저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튼 현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시는 분들은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검찰이 대놓고 저렇게 직접 수사를 한다는 것은 21대 총선 이후에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서 대승을 할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칼자를 주고. 그러니까 대승을 못해도 현역 모든 의원들에 대해서 선거법으로 수사를 하려고 들 거라는 거죠. 그렇죠. 뭐라도 하나 걸리면 하여튼 지금 뭐. 울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게 하명이든 선거 개입이든 이젠 국회의원 후보가 청와대 행정관 한번 만나고 나면 전부 다 쇠고랑 찬 세상을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뭐든지 검찰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지난번 총선 때 종로 네.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정세균이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재선 불가능하다 얘기했고 근데 정세균은 자신 있게 해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이겼습니다. 네. 이기고 난 다음에 잡음이 싹 사라졌거든요. 4.15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민심이 모이게 됐을 때 지금 증권가 찌라시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한국당이 3분의 2를 차지한다 뭐 이런 찌라시들이 돌고 있어요. 기가 막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화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요. 한국당이 3분의 2 차지한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TK에서 그 정도는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 나오는 거 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지금 후보를 잘 뽑기 위해서 틀을 잘 잡고 있고 그 내에서 법이 바뀌어도 그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쪽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잡음들을 끌 수 있는 스위치는 국민들이 쥐고 있다. 네. 그거 딱 켜서 투표만 제대로 하시면 걱정거리가 진짜 3분의 1로도 확 줄어들 겁니다. 4.15 총선이 어떻게 보면 민족의 운명이 걸린 선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들과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의석이 정말 깡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4+1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검찰개혁을 이뤘고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하는 거 다 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우리 국민들 지지층들은 굉장히 단합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큰 사고는 없으면 어떻게든지 하여튼 미래한국당이나 이런 비례정당은 어떻게 우리가 좀 해보면 되는 것 같고 네. 예, 지금 시청자 몇 명이실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아까 3,000이었으니까 4,500쯤 됐나요? 5,000? 8,400명 보고 8,400이요? 예, 현재 실시간 시청자분들 8,000 예, 비 오는 수요일 오후에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많이 비 오는 날 가장 생각나는 노래가 어떤 거 있어요? 김성현 소장님 연식 나올 것 같은데. 하잖아요. 네. 비 오는 수요일에 빨간 장미를. 아, 오늘 마침 수요일이네요. 네.
수요일에는 빨간 날. 예. 우리 곽동 선생님 좀 연식 더 되셨어요. 더 됐죠. 예, 어떤 거 생각하세요? 저는 김현식의 그 빛처럼 음악처럼. 김주재 봄비 안 하시고요. 여보세요. 거의 같은 세대인데. 저는 좀 요즘 세대니까 저는 아니 저는 전 누구죠? 임현정 씨의 그 사랑은 봄빛처럼 빈 그 노래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모르는 걸로 해야지. 네. 뭐 시청자들 보니까 뭐 빈대떡이 생각난다라고 뭐 얘기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 비가 오지만 저희가 시원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500명을 다다랐습니다.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추미애 장관과 검찰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지금 언제 일촉즉발의 상황 같이 검찰도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하나 좀 쳐다보고 특히 인사이동 문제에서부터 약간 촉발됐고 두 번째 직제 개편 문제 맞습니다. 사실 직제 개편 문제는 조국 장관님이 어떻게 어느 정도 설계를 하고 나가고 추미애 장관님이 오셔갖고 그 이행하는 거고 세 번째 이성윤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를 하면서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사인하면서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법무 감찰 카드를 꺼냈는데 요거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좀 보세요? 검찰과 추미애 장관의 사이는? 뭐 저는 장관이 제도 개편과 동시에 감찰을 뭐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치? 저는 저도 그걸... 관전 포인트인데 현재 시점으로 놓고 보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까지는 안 다치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정치인의 노련함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한 발 더 나가면 뭐 때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렇게 했을 때 중도층의 반발은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 추미애 장관도 그걸 지켜보면서 좀 결정을 하려고 자꾸 단어가 그래서 감찰을 해버리겠다 아니야 감찰을 할 수도 있다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계속 할까 말까 뜸들이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국회 아직 연이 닿아 계시니까. 그럼 정치력은 뛰어나신 것 같아요. 오선의 어떤 네. 관록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속단하지 않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근데요, 스타일이 보면은 관료들 스타일이 몇 명 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같은 경우가 네네. 전에 대통령을 네네. 박근혜를 모실 때 이정현은 블러핑하고 읍소하는 스타일이죠. 과장해서 아 이거 해줘야지 나라다 뭐 정부 말아먹게 생겼어 이렇게 하고 좀 봐주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죠.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못 싸웁니다. 그냥 앞에서 너 가만두고 안둬 옷 벗고 말리지 마 이거 하는 스타일이죠. 쇼 잘해요. 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사실 보면 나도 네 생각과 같애라고 발내는 경우도 많죠. 네. 근데 제일 만나기 싫고 적수로 만나기 싫은 스타일이 저는 추미애 장관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말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생각이 뭐 할지가 뻔하고 제일 겁나는 게 쟤 되게 쎄. 그러니까 짱인 거죠. 붙잡고. 네. 저거 한번 빗맞아도 한 방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 하고 있는데 차분차분하면서 감찰 카드를 낼까 말까인데 정확히 따지면 그 전까지 감찰이라는 단어가 검찰에 어울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꺼내지 못했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닿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목줄은 차고 있어요. 언제 달까? 어떻게 달까? 모양새를 좀 좋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근데 추미애 장관이 제일 섬뜩한 게 웃어가면서 직제 개편은 평소의 능력과 공석에 있는 것을 메우는 걸로 됐지 절대 사감이나 이런 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업무 능력 평가입니다. 라고 하면서 단칼에 다섯 명을 다 날렸고 사람들이 설마 다섯을 다 날리겠어? 얘기했는데 하나나 둘 날리나 다섯 날리나 욕먹는 건 다 돼 있는데 다섯을 날렸고 그 뒤에 명절 때 인사 좀 미뤄서 하거나 조용히 해도 돼요. 근데 할 거 제대로 해나가면서 얘기했고 거기다가 지금 보면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통과하는 한 두 번 했어요. 근데 두 번 하는데 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찾아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윤석열 코앞에다가 법무부가 대변인실 따로 둘 거야. 여기다 이해할 거야. 너희 쓸데없는 소리면 우리 쪽에서 바로 건너와서 애들이 듣겠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데 웃어가면서 먼저 만나러 가요. 네.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원래 공직자들이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행동으로 메시지 주는 겁니다. 10시에 오픈식을 하기로 했다. 근데 한 10분, 15분 늦게 가죠. 아, 죄송합니다. 윤석열 총장 만나서 얘기 좀 나누느라 라고 얘기하게 되면 네. 그거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언론은 압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톤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지금 잘 못 느끼시겠지만 추미애 장관이 들은 이후에 막 싸지르던 검찰 쪽 붙어있는 기자들이 기사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게 추미애 효과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두 번을 건너뛰고 무시한 게 나왔고 검찰의 오버가 계속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검찰
검찰 바로 세우게 노력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좀 버거운 것 같아서 법무부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몇 가지 해야 될 것이고 내부에 문제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는 조치 언제의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만 남았고 추미애는 반드시 합니다. 그걸 한다는 걸 이제까지 보여줬고 이미 두 번의 법무부 관련돼서 새로운 조치라면서 인사로 보여줬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인사가 만사라는 건데 그 안에 있는 걸 두 번 다 한 네, 거죠. 그 인사 문제 일어났을 때 언론에서는 뭐 학살이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추미애 장관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 뭐 인사 언론에서는 이게 학살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이번 인사에서 사표 내는 게 가장 적었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인사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있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옷 벗고 나갈 텐데 네. 사표 쓰는 게 굉장히 적었다라고 하면서 잘 된 인사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유 있게 웃어가면서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맞습니다. 내가 이제 뭐 할 거고 겁먹고 알아서 기여라는 메시지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획이 다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언론들은 계속 추미애 장관한테 뭐 지휘권 발동하십니까? 하십니까? 그러면 즉답을 안 해요. 그런 것들만 봐도 그 검찰이나 언론들이나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거죠. 이게 뭐 얘네들도 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추미애 장관이 검찰 총장을 지휘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뭐 어떤 프레임으로 몰아갖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보면 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보면 딱딱 할 수만 있는 일만 본인이 진행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 검찰도 아까 우리 곽동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아니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검찰 개혁 이렇게 빠르게 어떻게 보면 전 굉장히 검찰 개혁 빠르게 진행된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예. 워낙 난리치니까. 문무일에 대입해 보면 메시지는 문무일이 더 강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따라가는 게 있었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부를 다독거리긴 했지만 명분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는 지난 한 8개월간 더 없는 명분을 줬어요. 윤석열 총장이. 예. 정말 기가 막히죠. 제가 문무일 총장은 그런 스타일이래요. 앞에서 아닌 거는요. 진짜 막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들과 막 대놓고 목소리를 싸우는데 적어도 뒤통수는 안 쳤대요. 근데 윤석열은 끊임없이 문재인 정권에 충성한다 해놓고 뒤에서 하는 거 보면 제대로 된 검찰주의자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검찰을 왜 개혁해야 되는지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검찰 개혁하라고 200만 나오는 국민들 없습니다. 없죠. 진짜.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가 검찰의 정말 실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야 저건 좀 아니다 싶어갖고 많이 들고 일어난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 두 분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지금 현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했지만 통제를 잘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에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도 우리가 추미애 장관님 계속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홍준표 김태호 좀 얘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계속 자기 지역구에서만 나온다고 떠들다가 준표 형. 예, 우리 준표 형 결국은 양산을 예. 양산을 해서 김두관과 붙는 건가요? 그럼 자기 후임하고 붙게 되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프레임에 빠진 게 있는 게 김두관이 김포를 포기하고 네. 내려가겠다, 백의종군하겠다라고 얘기했던 홍준표가 받았던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장수는 병졸과 싸우지 않는다. 네. 내가 경기도지사도 경상남도지사도 먼저 했고 내 후임으로 들어왔던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면서 말을 비비꼽고 김두관 뭐 있다고 하는 식으로 아래로 알로 봤죠. 그랬는데 김두관이 뭐라고 하는, 나 병졸 맞다. 나 백의종군하러 왔다. 직위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안 본다. 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와서 하는 소리가 사실 양산은 걔들 텃밭인데 내가 나간다고 하는 거는 이 나이에 이거 내가 할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공관위원장으로 돼 있는 양반이 워낙 세게 나가니까 김영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고 그 전날은요 페이스북을 고치는 찌질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차라리 불출마할 수 있다 하다가 김두관하고 붙어볼 수도 있지. 김두관이 오라 그랬어요. 기왕 여기서 할 거면 김두관이 누구 자리를 뺏고 나간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불출마 선언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로 나가게 되는 기왕 붙을 거면 센 놈이랑 붙자. 뭐 김태호도 좋고 홍준표도 좋고 나와라 라고 던져놨죠. 명색이 자기 스스로 장군이라고 얘기했고 병졸과 안 싸운다 그러더니 병졸이랑 싸우러 내려갔는데 그것도 저 위에 지가 장군이면 대장군이 있었던 거죠. 내려가 싸워 입닥치고 하니까 고향 고향 고향을 석 달을 외쳤어요. 12월부터 결국 찌그러져 갖고 이제 양산으로 가게 돼 있는데 참 한심하죠. 어쨌거나 김두관 의원이 내려간 건 이번에 한번 경남에서 성공해서 맹주 자리를 회복한 다음에 대권 도전, 뭐 당대표 도전 이런 이제 더 큰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지금 현재로서는 종로에
그 이낙연, 황교안 싸움 하나로 총선이 몰릴 판이었는데 홍준표 판단에는 김두관과 붙으면 거기도 대권을 노리고 어쨌든 경남에 맹주를 놓고 전전직 도지사가 붙는 그림으로 만들면 언론이 좀 쳐다보지 않을까 싶어서 전 그래서 승부수를 던졌다고 봅니다. 김두관 던진 승부수에 홍준표가 붙었으니 어느 쪽이든 이것도 캐삭방이지 이기는 쪽이 다 가져가는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저는 뭐 지금 그래서 예전보다는 요 선거에 관심이 좀 쏠릴 거라서 김두관 의원 측도 환영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게 홍준표가 여전히 대권의 꿈을 꾸고 홍카콜라를 한다고 하지만 자기 주장을 펼 때만큼은 정말 옛날 노인네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유한국당 비판하는 말은 귀담아 정말 잘해.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를 안 하면 좋은데 자기 얘기만 들으면 완전히 진짜 어르신으로 바뀌어버려요.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약 드셔야죠. 이거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기가 종로가 현직으로 있었던 당대표와 총리의 싸움이라면 저쪽은 TK가 갖고 있는 미니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김두관 전 지사가 호감형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보였던 쪽도 아니에요. 경남지사를 버리고 나가면서 많은 지탄도 그렇죠. 받았었거든요. 그랬죠. 그랬는데 그걸 똑같이 버리고 다음 선거도 못하게 나갔던 홍준표는 그러니까. 오히려 괜찮은 걸로 오해받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런 쪽에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김두관을 지금 밀어주셔야 되는 게 이쪽에서 홍준표가 사라져야 홍준표의 기운이 빠져야 아 모든 게 예전 같지 않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 당이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한 게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후보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네. 그 와중에 20몇 퍼센트를 개인기로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2등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안철수를 누르고 뭐 그런 걸 놓고 본다 그러면 어떤 식이 됐건 홍준표를 좀 대우해줘도 될 건데 그럼 막판에 그냥 편하게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했던 양반 그 양반 전례 보게 되면 부인한테 쥐어가지고 당비도 그냥 가져다가 생활비로 갖다 주고 이랬던 통 큰 양반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양반이 국회의원 하게 되면 나라 마그를 먹을 뭐 걱정 없이 잔당 내 시끄러울 텐데 그걸 굳이 험지로 못 보내서 기왕 험지로 보냈으니까 요즘 유행이 험지인 줄 알고 갔는데 사지잖아요. 종로도 그치. 마찬가지로 양산도 그렇게 될 겁니다. 오히려 저는 종로는 그렇게 이슈머리는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황교안이랑 이낙연 총리가 워낙 지지율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만약에 김두관 홍준표 매치가 된다 그러면 아까 캐삭방이라는 게 캐릭 삭제인가요? 캐릭터 삭제방이라 그래서 진놈이 진놈은 아예 정치 은퇴를 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둘 다 마지막 수라고 전 봐요. 예. 만약에 황교안이도 만약에 종로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그 캐릭터는 그냥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게 이제 몇 퍼센트 차이로 지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무슨 30%를 되면 당 지지도만큼만 나오면 뒤돌아가는데 30% 투표를 못하면은 까이는 거죠. 근데 지금 이미 흔들기가 시작됐어요. 당에서. 아니 오뎅도 못 먹어본 사람이 가서 오뎅 먹으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오뎅 얘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몽구 TV를 통해서 봤는데 사람들은 오뎅을 못 먹어본 데는 저는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황교안이가 간장을 들고 먹어요. 일반 사람들 그 간장은 공용 간장이에요. 사실 그럼요. 어떤 그 찍어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게 침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그 발라갖고 이렇게 먹는다는데 안 먹어본 물론 안 먹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오뎅 간장을 들고 자기 개인 간장 같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하지 말라고 내긴 서민 코스프레를 하지 말라고 누가 황교안 보고 서민 하래요? 저도 서민 아닌데 그걸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서울역 걸어내기 싫어서 저기 차 끌고 들어간 양반인데 그 지금 뭐 어묵이 웬 말입니까? 저는 더 실망스러웠던 게 정치인들은 버튼 아마 더 잘하시겠지만 어디 갖다 세워놓으면 주변 살펴보고 간판 몇 개 읽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실이 돼 있는 젊음의 거리 갖다 놓고 거기가 임대료 엄청나게 비싸갖고 그렇죠. 문제가 생겼던데요. 네네. 내려놓고 나면 서가지고 어디를 보고 서야 되나라는 식으로 서 있다가 그 옆에서 보자면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면 뭘 말해야 되는 그러니까 뭘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언론은 그 과정이 싹 빠지고 공실이 생긴 문제는 경제가 잘못된 거고 누가 또 알려준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은 개발 열심히 하자 그랬던 자한당이 외쳤던 거 아닙니까? 집 없어도 좀 돈 빌려서 집 사라 얘기했고 건물 줘라 얘기했고 이런 거 하던 쪽인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어리둥절함.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박근혜 이후에 이런 사람이 또 나올까라고 얘기했다면 더 심각한 느낌이 또 나오네요. 예. 또 나오고 있어요. 아, 게다가 80년 그 무슨 사태. 아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공안검사의 인식이에요. 그냥. 근데 그때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아니 저는
김무성 광주 출마도 그렇고 이번 선거를 그냥은 못 이기겠으니까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아예 작정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본인 머릿속에 그 무슨 사태로 들어있었다고 하면 이 사람 지금 우리가 무시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1야당 대표고 대통령을 노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라 국민 국가 폭력이 국민을 학살한 이 일에 대해서 그냥 그 무슨 사태라고 말하는 자체가 저는 듣고도 믿겨지지가 않고요. 이건 정계 은퇴를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감싸는 당이 개인의 기억을 소환했을까 뿐이지 역사 얘기도 아닌데 이걸 굳이 광주에 갖다 붙여서 그 네거티브 공세를 가하는 걸 보면서 이 자한당이 진짜 그 80년 무슨 사태라고 그럼 그게 거기 아니면 어디 연결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오히려 고발하는 게 더 웃겨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자한당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자한당 자체가 얼마나 그렇습니다.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시청자 1만 명 돌파했습니다. 아. 시청자들 난리 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피는 민주주의에 흘리고 자기네들의 모든 기득권을 쥐다 보니까 5.18을 자기네들은 잊고 싶고 사실상 그 피 흘렸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전부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누리는 세대가 됐죠. 어떻게 보면 모든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지네가 차지하고 피는 우리가 흘렸는데 하여튼 그런 인식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2012년에 광주에서 기념식이 열렸었을 때 황교안 국무총리였죠. 이무리한 행진곡 노래 부르지 않고 입꼭 다물고 있는 걸로 박근혜 충성했던 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있었을 당시에 기총으로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는 게 증거가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건 완전히 별개로 내가 대학 4학년 때 그 무슨 사태로 학교가 문을 닫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감성파리로 나서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 근데 그게 뒤집히고 나니까 그가 했던 말은 딱 하나였어요. 죄송합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그 광주 시민들께 사과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될까 말까요?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놓고 앉아서 이거는 뭐 네거티브를 어디다 갖다 끼어 맞추나 모르겠어요. 정말 용서해서는 안 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도 없는 인간들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두환이가 저렇게 학살자의 대장이 살아있는데 더 뻔뻔한 저런 것들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은 학살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늘 보면 자유한국당은 이 선거철만 되면요 그들에게 명분은 없어요. 국민을 위하는 것도 없고 오로지 배지 한 번 더 달면 되고 그래서 저런 얘기 만약에 민주당이나 어떤 민주진보 중에서 말실수라도 한마디 하면 사실상 사퇴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쟤네들은 그냥 오히려 이쪽에서 항의하는 거를 고발을 해요. 당선거 무너지는 얘기죠. 진짜. 그렇죠. 새롭게 들어서서 유행 타는 사람 정치인 등장해서 제가 안철수 2012년에 보니까 그땐 경제민주화가 허드였잖아요. 네. 그땐 경제민주화를 두고 경제 7대 개선 공약 이런 걸 내놨었어요. 근데 엊그저께는 사법 뭐 정의해가면서 7대 공약, 무슨 7대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유행 따라가는 정치인도 있고요. 시대를 못 쫓아가는 정치인도 있고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서민들 살림살이 생기면서 생명 구하면서 네. 경제도 살려보려고 애쓰고 통일까지, 평화까지 노력하는 정부도 있습니다. 투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만 명 넘었다 그러면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너무 허접해요. 좀 괜찮은 상대랑 좀 붙어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일단. 진짜 너무 허접한 걸 떠나서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런 애들과 같이 우리가 선거를 하면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도 국민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4월 15일 날은 친한파랑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4월 15일 날은 여러분들 이제 국회도 국산화시키고 정말 외구들과 조중동 같은 외신들 더 이상 우리 국민들 앞에서 난리치지 못하게끔 했으면 좋겠고 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하다 보니까 제가 배운 것도 많고 늘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요 하단에 개국본 월 1만 원 이상 1만인 클럽이라고 여러분들 보이시죠? 예, 저희 현재 한 500명 정도가 자동이체를 스스로들이 신청해 주고 계시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1588 뭐 1688 이런 ARS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 그리고 시사타파TV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총선 전까지 좋은 방송, 총선 이후에도 좋은 방송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의
어떤 자발적인 회원 가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명했을 때 우리 곽동수 선생님부터 본인 PR 좀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사타파 덕도 보고 피해도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11시 55분에 어려운 여건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총수님께서 방송을 하고 계셔서 그러고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1000명은 넘던 방송인데 300명밖에 안 들어서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구독자를 좀 늘려주십시오. 곽동수TV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곽동수TV 구독, 좋아요 하시죠.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원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곽동수 선생님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꼭 눌러주세요. 곽동수TV 네. 김선영 소장님. 예, 제가 요즘 콘텐츠 만드는데 게을러져서 뭐 사실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전 오른소리, 올흔소리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총선 국면을 맞아서 후보들 찾아가고서 인터뷰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많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김성현 소장님의 올은소리, 오에다가 니을 히읗, 올은소리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어우, 소름이 돋습니다. 나도 닥쳤어. 네, 여러분들 혹시 늦게 오신 분들 못 보실까봐요. 4시, 5시부터는 안진걸 소장과 임세은 교수님의 검찰이 갑자기 라임 펀드 사태를 들고 나왔는데 그 라임 펀드가 뭐길래 그리고 기생충과 민생 경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4시부터 5시 그러나 못 보신 분들 재방송 지금부터 4시 10분까지 오늘 방송 여러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클린픽 4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